자, 여러분, 이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행직에 대해서 이제 쌤이 분석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직은 11시 40분에 수업,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자마자 41분에 카톡으로 쭉 이제 수험생들이 보내줘가지고, 거의 12시 전에 해설 강의 들어갔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 하고 나서도 저는 누군가 제 카톡으로, 문제를, 교행직 문제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 뭐, 해설, 지방직 해설 끝나고 나서 막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 1시 40분에 구했어. 1시 40분에 카톡으로. 근데 문제 상태가 너무 희미해. 이게 카톡으로 보내준 걸 프린트했는데 문제 상태가 좀 희미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겨우 이제 2시 지금 좀 넘어서 지금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이번에 이제 지방직 구급이 너무 쉬워가지고, 이 지방직 구급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난이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95점 정도는 좀 무난하다. 자, 뭐, 만점 받은 사람들은 아마 억수로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95점 정도는 이제 무난한 점수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교행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딱 됩니다. 스타일도 작년 교행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출제한 작년 올해를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가고시센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교행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행은 또 법원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법원하고 교행하고 지금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행이 실제로 국가고시센터보다는 좀더 선진적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죠. 자, 어떻습니까? 20문제 전부가 모두 난이도 합니다. 난이도 사실 난이도 중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황당히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난이도는 전부 하지만 여기서 살짝 이제 뭐 난이도로 보면 상이 있고 중상이 있고 중이 있고 중하가 있고 하가 있으면 난이도 중이나 중상이나 상 문제는 아예 없지만 난이도 하 문제뿐만 아니라 중하, 난이도 하와 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좀한 서너 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살짝 좀 변별력을 가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근현대사 비중은 40%. 8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원 내부 출제니까 그렇습니다. 평가원은 원래 기본적으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6대4로 봅니다. 알겠죠? 국가고시센터는, 근현대사가 6.5문제가 나오지만, 여기는 이 교행은 기본적으로 8문제, 6대4 비율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 이렇게 탐구 자료를 다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으로도 내년 이후에도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교행 스타일은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이에요. 평가원에서 내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이에요. 기존의 공시 스타일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국가고시센터도 지금 교행 스타일을 지금 앞으로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지만 교행은 기본적으로 법원하고 교행은 매우 선진적인 기법으로 나온다는 거죠. 탐구 자료를 주고 탐구 자료에 대한 해석을 묻고 그다음에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정확한 어떤 개념 이해를 하고 있냐? 그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이 좀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를 주로 낸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뭐 너무 쉽지만 쌤이 한 문제 한 문제씩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뭐 왼쪽은 고인돌, 오른쪽은 자 미송희토기. 무슨 시대죠?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은 쉽게 1번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는 그나마 뭡니까? 뭐, 항상 나오던 문제지만, 그나마 난이도, 그냥 하하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자, 여러분, 앞에는 뭡니까? 순장금지가 나오니까 이건 지증왕이죠.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는 뭐죠? 자, 뒤에를 봤더니까 이것은 뭡니까? 관산성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황 때니까, 성황의 전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는 554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6세기 상황을 묻고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자, 이 성황일 때 신라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진흥왕이었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버풍왕이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 버풍왕이니까 2번이 쉽게 정답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대야성 전투는 642년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낙랑군 축출은 31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된 것은 이제 5세기 후반에, 5세기 말에 문자왕 때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3번 문제에서 삼한을 일통했는데, 요건 이제
몇 년 전이더라? 2011년 그 수능 문제 그대로 베낀 거네요, 이게. 저도 지금 문제 지금 답만 체크했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보면 이거는 이제 태조왕건이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과거제 실시하니까 누구죠? 그렇죠. 광종. 동그라미 2번에 전식과제도 5대 경종. 동그라미 4번에 12목에 지방관 파견 6대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봤더니까 이건 뭐 뻔할 번째로 뭡니까? 대봉례, 대시가 나왔으니까 뭐 그 뒤에 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나라입니까?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 전부 발해에 대한 얘기인데 동그라미 2번에 위하부가 나왔습니다. 위하부는 어느 나라 겁니까? 통일신라죠.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도 뭐 난이도 하하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육두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두품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신라 말에 호족 세력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 6번 문제는 그래도 난이도 하보다는 중에 조금 가깝죠. 하와 중 사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뭡니까? 지금의 서울 한양으로 해석하거나 서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뭡니까? 남경과 서경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개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경.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고려의 3경 중에서 가는 바로 개경인데요. 1, 2, 3, 4번 중에서 이 개경을 골라봐라. 자,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에 뭡니까? 자,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개경 주변에다 뭘 쌓았다? 나성을 쌓았다.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여러분들 중에서 7번을 틀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7번은 자 난이도 하는 아니죠. 하와 중 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은 뻔할 뻔자로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고려대장경. 즉 뭡니까? 바로 초조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뭡니까? 그렇죠. 니은을 봤으니까 세경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제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으로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보시자고요. 합천의 인사에 소장되었다. 기억이 아니라 미은이죠. 동그라미 2번에 교장도감. 자, 이거 뭡니까? 교장이죠. 동그라미 4번도 교장이죠. 그래서 자 2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부 교장이 되겠습니다. 의천의 주도로 만들어진 교장이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 제조대장경 이게 바로 팔만대장경이고 이게 바로 유네스코에서 뭐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8번 문제 가에 들어갈 건 뭡니까? 이암이 도입했다 그러니까 농상집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까 이건 뭡니까? 그렇죠. 세종의 명으로 편찬됐다. 농사직설이죠. 솔직히 이런 문제 틀리시면 이런 분들은 공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공시를 모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자, 9번을 봤더니까 이건 뭐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위훈삭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위훈삭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훈삭제를 주장한 사람 누굽니까? 조광조죠. 그러면 조광조가 활동했을 때는 임금으로 따지면 무슨 왕 때입니까? 그렇죠. 바로 자 16세기 전반의 중종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조광조의 개혁정치할 때 현량과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뭡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뭐 전부 사실 난이도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보자마자 거의 5초, 10초 안에 답을 찍는 문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10번 문제를 정묘전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1636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줬는데 이게 어떻게 정묘전쟁이야? 이 병자전쟁 아닙니까? 알겠죠? 자, 병자전쟁이니까 뭡니까? 군신관계를 맺었죠. 정묘전쟁은 형제관계를 맺었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정봉수와 이림 나오면 이건 정묘전쟁 아닙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아직까지는 문제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뭐 요거는 뭐 뻔할 뻔자로 신미양요니까 어제연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문제 틀리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에 자 동문산 동국 예지승남 나왔으니까 이건 뻔할 뻔자로 뭐죠? 성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홍문관 설치. 자 동남이 1번이 그대로 정답이죠? 자 이거 뭐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이 교행이 지방직보다는 더 그래도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이 얼마나 쉬운지 알겠죠? 지방직은 솔직히 95점 맞고도 찝찝한 시험이에요. 근데 얘는 그래도 뭡니까? 95점 맞았으면 그래도 뭐 무난한 점수입니다. 100점 맞는 게 정석이지만 95점 맞아도 크게 뭡니까? 비난받을 건 아니에요. 자, 이러면 갑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 갑니다. 뭐 13번 문제는 뻔할 뻔자로 여기서 균역법 못 뽑아준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균역법이니까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영조고요. 지금 이거는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균역법이 실시된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동학농민운동인데 뭐 집강소가 나오니까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효유조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전주화약 이후에 당시 이제 조정에서 농민군들에게 자진해서 해산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자료 해석형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를 봤더니까 이 비밀결사는 안 봐도 비디오죠.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태극서관, 평양 자기회사가 바로 신민회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이 1번에 황성신문이 아니라 대한멜신보가 신민회와 관련이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건 좀 황당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6번 문제 갑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뭐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 자료 해석 비중이 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까 이건 뭐죠? 그렇죠.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은 1110년대니까 안 봐도 비리어죠. 자, 몇 번입니까? 태형 처벌. 바로 동남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 갑니다. 자, 쌤이 이제 지금 카톡으로 보낸 거라 이 가와 나가 되게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글자는 보이네요. 이승만 글자는 보이네요. 봤더니까, 자, 여러분, 왼쪽에 뭡니까? 희미하게 조봉암도 보이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17번에 보시면, 가는, 자, 여러분, 1900, 몇 년입니까? 아니다. 이 가가 지금 이게 가가 하여튼 이승만만 보이고 나도 이승만인데 나의 조봉암이 보이네. 나의. 그러니까 이 나가 지금 1956년 자 몇 대?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뻔할 뻔자로 가는 뭡니까? 자, 사실 저는 글자도 잘 안 보여요. 1952년에 제2대 정부통령 선거가 되겠네요. 여기 이시영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자, 이러면 그러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거 지금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죠. 그럼 안 봐도 비리어죠. 자유당이 창당된 건 51년이니까 요 가보단 전이죠.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의 이건 뭡니까? 오히려 군사쿠데타 직후니까 요건 훨씬 뒤겠고요. 반민특위는 48년, 49년이니까 훨씬 앞이겠죠. 그러면 뭡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없앤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자, 동남이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제2차 개헌, 1954년 4.45의 개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17번 문제. 좋아, 인심 썼다. 17번 문제 난이도 중이라고 하자. 자, 17번 문제 난이도 중이라고 합시다. 저는 왜 중이라고 하냐면 내가 안 보여, 이게 그래프가. 글자가 아예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많이 나오던 문제죠? 자, 여러분, 주석, 부주석 중심제니까 이건 뭡니까? 임시정부의 마지막 지도체제 개편이죠? 1943년, 자, 뭡니까? 제5차 개헌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패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고르면 되겠네요. 일제가 패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 하면은 뭡니까? 동그라미 1번 연통제는 자 요건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죠. 연통제가 21년에 붕괴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다. 23년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거는 1932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될 건 몇 번밖에 없습니까? 2번밖에 없죠. 선택지를 분석하면 정답이 2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광복군 요원들을 보내서 활동한 게 43년 요 때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19번 문제 갑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뭐 뻔할 뻔자로 뭐죠? 조선학생 과학연구회가 나오니까 60만세 운동이 되겠네요. 60만세 운동. 몇 년입니까? 1926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회주의계가 이 만세 시위를 자, 뭡니까? 천도교계와 더불어서 준비한 거 맞죠? 그래서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오사운동에 영향을 줬다? 3.1운동이죠. 동그라미 2번에 요건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조선청년총동맹은 192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문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김영삼 정부죠. 그러면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거 뭐겠습니까? 동그라미 4번에 OECD 가입이죠. OECD 가입이 되겠습니다. 96년에 OECD에 가입한 게 바로 김영삼 정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7.4남북 공동성명? 자, 박정희 정부죠. 1972년이니까요. 그 다음 이제 남북정상회담? 2000년이니까 이건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 한중수교? 한소련수교? 언제입니까?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문제 중에서 사실 뭡니까? 전부 내용이 평이하고 자, 뭡니까? 아주 뭐 지금까지 많이 나오던 스타일이죠. 자, 여러분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쌤이 저하고 아마 전화로 그 학습 계획에 대해서 상담한 사람들 아마 국가직 이윤만 한 4, 500명 될 거예요. 제가 그중에서 교행 준비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죠? 교행은 7급 기출문제, 경관 이런 거 풀 필요 없다고 했죠. 교행은 9급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고 그랬죠. 교행에서 가장 가까운 건 법원직이에요. 법원직, 기상직, 그 다음에 뭡니까? 9급 계열 문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괜히 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쌤, 이번에도 보니까 학원 강사들이 이 학원 강사들이 사기꾼들이 많아 진짜. 작년에 교행이 쉬웠으니까 이번에 어렵게 나올 거다. 한국에서 빡세게 공부해라.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행은 평가원에서 내기 때문에 교행에서 어렵다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 탐구자료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 교행은 절대 지엽적인 걸 내지 않아. 탐구자료 자료 해석이 어려운 문제를 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지 절대 지저분한 암기를 많이 했냐 이걸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법원이나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쌤 강의 중에서 개념편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상담할 때 교행이나 법원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시간 없으면 교행이나 법원은 한 달 빡세게 공부해도 90점, 95점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괜히 공무원 강의 60강, 30강짜리 그런 거 들을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한능근 강의나 한능근 벼락치기 제가 들어도 충분히 교행은 95점 만점 나온다 그랬죠. 사부님은 사기꾼 아닙니다. 내가 한국사만 20년 강의했는데 아니 평가원에서 누가 출제한지 뻔히 아는데 응? 국가고시센터에서 누가 출제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로 문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공시생들은 참 답답해. 진짜 올드하게 공부합니다. 올드하게. 진짜 나는 그 뭐 이상한 거 뭐 구산선문 애우고 구주오소경 애우고 뭐 고려왕들 애우고 진짜 미친놈들 많아. 그렇게 하시면 장수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쌤, 뭐, 다음 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다음 주 서울시 9급을 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서울시 9급은 얘랑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 9급은 얘보다는 좀 지저분하게 나온, 약,
약간 미세하게 좀 더 지저분하게 나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빡세게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